덜레 스위첸 3106동 4호라인입니다. 대창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창이 두 개, 중창들이 네 개. 이렇게 또 총 10장 지금 작업 완료했습니다. 모형까지 완벽하게 다 갈았고요. 시간은 지금 보니까 대충 한 3시간 반 정도, 탈부착까지 해서 그 정도 걸리니까 4시간 전후 정도. 왜냐면 아파트마다 작업 환경이 좀 틀립니다. 짐이 많은 집도 있고 뭐 벽걸이에 에어컨을 좀 해놓은 데도 있고 뭐 이러면은 탈부착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4시간 전후면 작업은 완료됩니다. 남양주 어디든지 예약 전화 주시면 예약 스케줄에 맞춰서 가서 출장 가서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내 스위첸. 스위첸 아파트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별내 KCC 아파트. 여긴 3106동 4호 라인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 것까지 9개 했는데 한번 쉬어볼게요. 여기 하나. 들어와서 방 하나에 하나 있고요. 방 2번에 대창 또 하나. 오. 거실에 대창 두 개 들어갔고요. 네, 안방에 베란다에 하나. 그리고 드레스룸에 작은 거 하나. 그리고 드레스룸 옆에 다용도실에 중창 하나. 그리고 방 세 번째 지금 서재로 쓰는 공간에 하나, 대창 하나. 그리고 주방에 하나.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냉장고에 있는 오른쪽에 다용도실에 중창 하나. 총 제가 봤을 땐 9개 같은데 다시 한번 쉬어볼게요. 오늘 별내 KCC 지금 요 4호 라인인데요. 대창이 6개에다가 중창 4개. 지금 뭐 바깥에 방충망이 없어 보이죠? 이렇게 깨끗합니다. 작은 방 대창 하나, 두 번째 방도 대창 하나. 이렇게 아주 깨끗합니다. 오, 보시면 거실에 주방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명함 문자에 있어요. 네, 명함 제가 보내드린 거. 여긴 거실이고 지금 바깥이 깨끗하게 보이죠? 네, 시야 되게 좋아요. 속이 다 시원할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서재로 쓰는 방도 지금 이렇게 시야가 좋게 다 보입니다. 저쪽에 별내 하신데 시야가 좋으니까 이제는 미세벌레 걱정 없이 환기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안방에도 하나 있고요. 여기가 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에 하나. 그리고 드레스룸 옆에 다용도실에도 하나. 총 10장 작업 완료했고요. 아버님 괜찮으시죠? 네네, 고맙습니다.